4년 전, 그때는 제가 유튜버 하기도 전이고 게임도 안 하는 일에 찌든 그냥 직장인이었는데도 AFK 아레나는 TV 광고로 들어본 적이 있는 익숙한 이름이거든요. 그 게임을 만든 회사에서 AFK 아레나 IP로 만든 새로운 신작이 8월 8일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광고 제안을 처음 받고 쭉 보는데 출석만 하면 전체 영웅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450회 뽑기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여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는 처음 보거든요. 450?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요. 게임 스토리의 시작은 주인공이 마라는 다람쥐를 만나고 이동을 하는데 길에서 한 기사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의 나를 잘 알고 있는 듯한데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사실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가보니 근처에 마을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녀를 방화범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녀는 모르쇠죠? 딱 봐도 인간이랑 마녀랑 벌써부터 사이가 안 좋아 보입니다. 이게 세계관 PV를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 누가 봐도 엘프처럼 보이는 여자아이와 누가 봐도 인간처럼 보이는 남자아이가 어릴 때는 서로 웃으면서 장난도 치고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성장한 화면으로 바뀌더니 인간, 엘프, 서류의 진영에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중간중간 내레이션으로 나오는 아마 신으로 추정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막 싸움을 종용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개꿀잼 서사가 막 군침이 싹 도는데 오픈필드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상자를 얻을 수도 있고 몬스터를 만나 전투도 할 수 있으며 맵에는 간단한 퍼즐도 있고 메인 스토리 외에 퀘스트들도 있어서 탐험의 재미를 줍니다. 사도에 따른 보상도 있고요. 맵을 돌아다니면 유저들도 보이는데 전 온라인 아싸라 말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NPC랑 몬스터만 보다가 실제 유저를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전투는 최대 5명을 배치해서 자동 전투로 진행을 합니다. 수동 전투는 필살기 사용을 누르는 정도라 큰 의미는 없어요. 이 게임의 핵심은 덱의 구성과 캐릭터의 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선 캐릭터를 영웅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영웅들은 6가지 진영과 6가지 역할, 2가지 공격 속성이 있어요. 초반에는 진영이고 뭐고 그냥 5명만 아무렇게 배치해도 딜 직루가 가능합니다. 레벨업만 해주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하다가 어느 순간 막혀서 그때부터 자세히 봤거든요. 필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진영과 역할은 아이콘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같은 진영 3명부터 버프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진영별로 상성이 존재하니까 영웅을 꾹 누르면 사거리랑 스킬 설명 같은 것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임은 다양한 조합을 짤 수 있게 캐릭터를 많이 가지는 게 좋은데요. 출시 혜택으로 출석만 하면 전체 영웅을 획득할 수 있고 출석 보상도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450회 뽑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출시 보상이 엄청 혜자죠? 저는 이만큼 주는 거는 처음 봤어요. 캐릭터들이 많으면 캐릭터마다 세팅을 해줘야 돼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긴 대표 영웅 5명 레벨만 올리면 나머지 영웅들도 같이 레벨이 오르는 공명 시스템이 있어서 편했습니다. 5명 중 최저 레벨 기준으로 공명이 되고요. 최고 레벨과 최저 레벨은 10레벨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키우는 게 아니라 밸런스 있게 5명을 찍어줘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뽑기에서 중복으로 뽑으면 돌파도 할 수 있습니다. 장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업별로 6개의 장비를 장착할 수 있고 랩업한 장비가 해당 직업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육성 재료를 모으기만 하면 되는데 재료는 필드에서 파밍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방치형 게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방치해 놓은 다음 다시 접속했을 때 여기서 재료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 게임 플레이 하다가 뭐 볼일 보고 돌아오면 강해지고 자고 일어나서 또 돌아오면 강해지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레벨이 별도로 존재해서 도전 승리 시에 다음 레벨 또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데 이 레벨이 높을수록 방치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치 레벨업도 30레벨부터는 자동사냥 위탁 기능이 해금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번 눌러놓으면 패배할 때까지 백그라운드에서 전투가 진행되는 거예요. 재료 파밍에 노가다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암튼 저는 위탁 눌러놓고 다른 콘텐츠를 즐겼습니다. 자동사냥을 레벨업 하다보면 배틀모드가 개방되고 자동사냥 레벨에 따라 추가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는 꿈의 세계가 먼저 열리는데 매일 몬스터가 바뀌는 일일 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운드별로 클리어하면 랭킹에 따라 보상을 주고 몬스터마다 각각 도전 진도가 저장됩니다. 다른 유저들이 플레이한 조합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제한 시간 동안 몬스터 피를 얼마나 깎았는지에 따라 보상을 줍니다. 전 85%까지 받았네요. 다른 조합으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몬스터 정보 보니 디버프 해제를 할 수 있는 힐러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도전해봤습니다.
재도전하니 한 단계 보상을 더 받았네요. 아레나에서는 다른 유저를 대상으로 전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해둔 방어 진영을 상대로 전투하는 방식인데요. 방어 진영을 구축해서 저장해볼까요? 도전을 누르면 랜덤한 3명의 상대를 고를 수 있는데 전 딜량을 비교해보고 약해 보이는 사람만 골라서 싸웠습니다. 딜 차이가 많이 나서 쉽게 이기겠는데요? 다시 매칭해봤는데 딜량이 0인 사람이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개꿀이죠? 정말 잘했어요. 명예의 결투는 나의 육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저와 실시간으로 배틀하는 시스템인데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처음에 진영을 선택하면 3명의 영웅과 약간의 칩을 주는데 이 칩으로 상점에서 영웅이나 무기 같은 걸 살 수 있습니다. 총 9번을 이기면 승리하지만 3번 패배하면 종료되는 배틀로 시작하면 랜덤으로 매칭이 되는데요. 1라운드에서 맵에 3명의 영웅을 배치하고 완료를 누르면 상대방의 배치가 공개됩니다. 그걸 보고 나머지 두 명을 골라 올려둔 다음 전투를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상대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누굴 배치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영웅들 역할이나 스킬, 사거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더라고요. 상점에서는 코인이 없어서 지금 못 사는 아이템은 잠궈놓을 수도 있고 리셋도 할 수 있는데 제발 같은 진영 영웅 뽑기 나와라! 빌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신화급 3명을 만들 수 있어서 쉽게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2개의 미궁은 난이도별로 도전할 수 있고 15개 층과 보스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을 선택해 시작하게 되는데 각 층에 진입하기 전 카드를 선택해 승리하면 카드의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카드들은 일정 개수 이상 모으면 추가 버프를 고를 수도 있었고 승리할 때마다 얻는 재화를 모아서 상점 카드가 떴을 때 상점에 들어가서 필요한 카드나 버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보스에 입힌 피해량을 산정하여 랭킹이 적용되고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시간 관계상 못해본 모의 훈련이나 천공의 실험 콘텐츠, 아직 개방 못한 월드보스 등등이 있었는데 저와 같이 사전 예약하셔서 재밌게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예약 링크와 리딤 코드는 댓글에 고정해놓았으니 혜택 받아가세요.